민주당에서 사실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나서주셔서 이번만큼은 정말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나서주셔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 분 한 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수가 검찰개혁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께서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혁 교정 이소진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받아주시오. 너무 답답하셔서 이렇게들 나오시는 거죠? 정말 그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진작에 제대로 했으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의도 국회에서 제대로 못해서 여러분들께서 대신 고생들을 이렇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저는 이제 2년 전부터 국회 입성하자마자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뭐 무슨 선거 있을 때마다 검찰개혁을 하게 되면 중도가 달아난다라는 이유로 그 법안이 계속 묻히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검찰개혁을 안에서 지방선거 등 선거에서 졌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 될 때 탄핵 국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촛불을 들고 기득권 카르텔을 깨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서 대통령 선거도 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작 검찰개혁을 하고 언론개혁을 했다면 우리 이재명 후보가 떨어졌겠습니까? 보수 언론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왜곡 보도를 했습니까? 그리고 검찰에서 이재명 후보 사건을 가지고 언제 기소할지 모르는 상태로 쥐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대통령 선거 할 때마다 항상 정면에 나서서 검찰이 여러분들의 뜻을 왜곡했습니다. 즉 주권자인 주인인 국민의 의사를 정치 검찰들이 앞장서서 왜곡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검찰권의 권력을 남용해서,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여러분들의 뜻을 왜곡시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사실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나서주셔서, 이번만큼은 정말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나서주셔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 분 한 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수가 검찰개혁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께서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운동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검찰개혁을 하려고 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민주당 개혁을 위해서 조금만 더 고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선에서 지고 굉장히 정말 밥맛도 없고 그래서 살이 빠지고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께서 더 열심히 이렇게 외쳐주시고 그래서 제가 힘을 냈습니다. 국회에서는 제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제 생각이랑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힘을 내서 국회에서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개혁 꼭 해야 된다고. 네. 여러분, 우리가 왜 검찰개혁을 해야 됩니까? 괜히 검사들 권한 뺏는 목적입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가 우리 민주주의를 계속 왜곡시켰습니다. 우리 검사들이 물론 일선에서 열심히 한 검사들도 있겠지만 정치 검사들이 전면에 나서서 우리 국민들의 뜻을 왜곡을 시키고 항상 링 위에 올라와서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검사입니까? 국민입니까? 이제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검사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이 준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수사 지휘권, 검사들이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활용했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활용했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여러분. 매번 선거 때마다 우리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항상 정치적인 편향 수사를 하고 무혐의 처분도 마음대로 하고 기소도 마음대로 하고 더 이상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특히 미국 같은 데서도 미국은 검사를 선거로 뽑기도 합니다. 일부를. 그리고 기소할 때도 배심원들이 들어가서 결정을 같이 해줍니다. 독일은 기소 법정주의가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해서는 안 되는 법에 맞으면 반드시 기소를 하거나 기소 법정주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모든 권한을 가졌으면 정의롭게 행사하고 절제하고 공정하게 행사를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국민이 준 엄청난 권한을 제대로 공정하게 정의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국민들이 나서서 이제는 검찰 권력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국민들이 나서서 이제는 절대로 참을 수가 없다. 여기까지 나오신 거죠. 최근에 검찰 내부에서 반발을 한다고 합니다. 자, 반성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향해서 국민 여러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반성을 먼저 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반성은커녕 검찰의 수사권 박탈한다고 불만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사들이 반성한다고 해도 여러분 믿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여러분 힘을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검찰 수사 기소 분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힘을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